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오늘 이곳 베르겐에서 원데이 데일리 투어를 신청하여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넓고 가장 길며 오래 걸리는 속내 피오르드를 갑니다. 이 투어는 배낭여행객들에게 잘 맞고 어울릴 것 같은 투어인 일종류인데 여행객 스스로가 셀프 가이드가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듯 몇 코스를 본인 결정과 책임하여 실시하는 투어입니다. 속내 피오르드는 피오르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피오르드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크고 깊은 피오르드입니다. 서부 노르웨이의 베스트랜드 카운티에 위치한 이곳은 바다에서 내륙으로 205km 뻗어 있으며 트루터의 시정촌에 있는 스콜덴의 작은 마을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피오르드는 솔둔드, 퀼렌, 하이스트라드, 호양거, 빅스, 송달, 레드드랄, 올란드, 아르달 및 루데레스와 같이 많은 지방자치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피오르드는 최대 깊이는 해발 1308m이며 가장 깊은 곳은 호양거 근처 피오르드의 중앙 부분입니다. 속내 피오르드 해저에는 약 200m 두께의 퇴적물이 덮여 있고 암반은 약 1500m입니다. 피오르드는 최대 6평방킬로미터이며 속내 피오르드의 주요 지점은 평균 너비가 5km 미만입니다. 깊이는 아르달에서 레이 강가루와 브리케이 사이에 위치한 1000m 이상에 이르는 중앙 부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오르드를 둘러싼 절벽은 물 위에서 1000m 이상의 높이로 거의 깎아지 듯한 절벽입니다. 외곽 지역에는 육지가 바다에서 약 500km까지 상승하는 반면 피오르드의 내부 지역에는 약 1600m 이릅니다. 안쪽 부분에는 오를란드스 피오르드와 같이 광범위한 지류 피오르드가 있으며 바깥 부분은 좁은 협곡으로 이웃 피오르드와 연결됩니다.
스텍스는 노르웨이 베스트랜드 카운티의 시정촌입니다. 그것은 속내의 전통적인 지구에 있는 속내 피어르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빅스의 행정 중심지는 비코이리 마을입니다. 빅스는 약 833km2이며 약 2600명의 인구이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작은 지방자치 마을입니다. 레이강에로는 노르웨이 속내 피오르드 카운티에 있는 시정촌입니다. 속내의 전통적인 지구에 있는 속내 피오르드의 북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18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2200명이 살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마을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플롬은 속내 피오르드의 분지인 오롤랜드스 피오르드 안쪽 끝에 위치한 프롬스탈렌 계곡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노르웨이 베스트랜드 카운티의 오롤랜드 무니시팔리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곳에서 하선하고 이 마을이 시간 되는 대로 둘러보고 이곳에서 본인 스스로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여 다음 코스로 이동하며 여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my poor video. I'll repay you with the better one soon. 탁 스칼도 하.